안녕하세요. 원자력 연구원의 유용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런 순서로 네 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 뭐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원자력 연구원의 인공지능 응용 연구 실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이 후원하고 있는 AI 프렌즈 학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프렌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소개드리면요. 저 연구단지에서 인공지능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2018년 겨울부터 계속 모여서 활동하는 모임이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AI 프렌즈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 통해서 계속 저희가 활동하고 있고, 과거 영상들이 세미나라든지 이런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가 2021년 부터 저희가 학회로 등록이 돼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학회 안에서도 그 출연연의 다양한 출연연의 인공지능 전담 조직들이 다 있는데요. 이런 전담 조직 협의체들도 운영해서 그 정기적으로 모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저희가 인공지능 응용 연구실이 202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번에 올해 이제 조직 개편되면서 연구원 내에서 그 원자로 시뮬레이션 하는 가상원자로 물리 연구실, 가상원자로 연구실하고 같이 모여서 원장 직속의 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 센터 이름이 디지털 원자로 AI 연구센터에서 DNA 연구센터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좀 원장님이 지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DNA 연구센터이고, 저희 역할은 원자력의 다양한 그 뭐 요즘에 인공지능 들어가지 않으면 과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없으니 원자력의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포트하고 핵심 기술 연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 뭐 이런저런 대회도 좀 참여해서 그 정부에서 과기부에서 주최하는 인공지능 가장 큰 대회죠. 상금 규모로 가장 큰 대회입니다. 그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라는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뭐 이거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초등학교 수학 문제 푸는 건데, 그 초등학교 수학 문제 한 절반 정도 풀어서 1등 했습니다. 최종은 2등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대회 과정에서 이제 챗GPT가 나왔고, 저희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챗GPT가 푸는 걸 보고 저희가 이 대회를 저희가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GPT-5 나오고 나서는 이 그림으로 수능 문제 집어넣어도 풀고요. 그리고 GPT-5.1 나오고 나서는 이제 뭐 IQ로 왼쪽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인간 평균 IQ 넘었다고 얘기를 하죠. 120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 풀었는데 두 문제 틀렸다고 하고요. 근데 국어는 이제 1등급입니다. 보면은 저희가 불과 2년 전에 초등학교 수학 문제 절반 풀어서 뭐 잘했다고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나와서 뭐 수능 문제 다 풀어버리니까 이제 약간 어리둥절한 거죠. 뭐 많은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일 겁니다. 약간 멘붕에 빠졌다. 우리가 열심히 개발한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뭐 그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생성 인공지능 이런 기술의 좀 발전과 함께 저희 실에서 역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인공지능 연구 혹은 이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공지능을 수학적인 방법론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고전적으로 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모델링하는 어떤 기술, 이런 기능, 뭐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분야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전적으로 우리 많이 하고 있었던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 해결 방법론. 이번에 노벨상을 탄 뭐 이제 노벨 화학상 탄 연구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저희가 이제 이런 에이전트, 우리가 진정한 이제 인공지능이죠. 옛날부터 꿈꾸고 있던 이런 에이전트로서의 인공지능이 많이 나오면서 원자력을 위한 정말 이제 약간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걸 만들고자 하는 이런 연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자력 연구를, 원자력을 위한 인공지능보다는 원자력 연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학적 도구로서 인공지능 활용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면 그냥 함수를 만드는 일인 거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수학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냥 함수를 만드는 모든 일에 적용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설계해서 해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을 하고 싶은 거고, 원자로에서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상을 사전에 예측하고 싶은 거죠. 모든 어떤 예전에 하는 과정들도 원래 이제 함수를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함수를 만드는 일을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뭐 이런 방향으로는 많은 연구를 저희가 그 조직이 만들어진 것을 한 3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뭐 기존의 컴퓨터 비전 분야도 원래 예전에는 이런 그런 그 피처 엔지니어링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데이터 드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원자로의 상태를 진단하는 이런 연구도 저희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많이 한 거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계측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계열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뭐 온도 압력 유량들의 시계열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런 시계열 데이터 통해서 원자로의 상태가 평소하고 뭔가 좀 다른데 좀 관심 있게 봐라 이런 식으로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는 이런 연구들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결국 함수죠. 어떤 입력 데이터는 어떤 시계열 운영 데이터 이걸 통해서 과거의 운영 데이터, 최근에 이제 운영 데이터를 가지고 이 원자로가 뭔가 평소하고 다르게 운전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알려주는 이런 인공지능들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제그 선정된 전략연구단 사업에서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전적으로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수치해석 그런 뭐 방정식을 만들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수치해석적으로 잘 푸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수치해석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한계에 많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이제 뭐 진보가 좀 되게 어렵죠. 고인물화 돼가고 있는데 이런 기존의 수치해석 방법에 어떤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자로 해석하는 어떤 노심 해석과 그다음에 원자로 주변 그 원자로의 노심 해결로 주변의 연료처 해석을 그 기존의 시뮬레이션 코드를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좀더 빨리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여진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모델 만드는 거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통해서 이제 이런 연구들 통해서 우리가 오픈소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라그마라는 거는 저희가 만든 코드인데 이거 정확히는 이제 서울대에서 만든 코드죠.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코드고 그 외에 이제 그 오픈폼이라고 하고 있는 그 유체 해석하는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심 해석 같은 경우도 이제 OpenMC라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로 활용해서 일단 기존 기반 연구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CA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메쉬 같은 경우, GMesh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연구해서 동시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뭐 TMI 한좀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개인적으로 그 원자력 쪽에서는 사실 이런 오픈소스를 받아들이는 게좀 느리고요. 약간 스크래치, 밑바닥부터 다 짜야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아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소스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픈소스의 그런 개발 문화라든지 시스템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지금 뭐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노심 해석 코드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노심 해석 코드만 10개가 있다. 그 연구실마다 개발하고 그걸 약간 도제식으로 조금씩 바꾸고 있다가 이게 약간 이제 코드가 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갖다 버리고 새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쓸수 있을 정도로 스케일업 된다든지 완성도가 있는 그 정말 쓸모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자력 쪽에서 좀 이런 개발 문화들을 좀 오픈소스 개발 문화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학계가 함께 이게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연구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전략연구단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일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오픈소스로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행정을 위한 LLM 활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런 LLM이 작년 봄에 이제 ChatGPT API가 나오고 나서 바로 저희가 두달 만에 이런 파동이라고 해서 저희 연구원의 그 캐릭터 파동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챗봇을 두달 만에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작년에 행사에도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만들었는데 막상 서비스를 할때 보면은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보안 문제들이 있었고요. 연구원에서 뭐 예를 들어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API를 써도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것 때문에 제대로 했다고 말해놓고서 제대로 정식으로 서비스는 못했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 서비스를 이제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원 같은 경우는 망분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내부망, 외부망, 그러니까 인터넷이 업무망에서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되는 PC는 그 PC를 껐다 키면은 PC방처럼 컴퓨터가 리셋이 됩니다.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쓸까? 그리고 이런 목적에 따라서 다른 모델을 개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인터넷이 되는 PC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최대한 모든 연구원들이 무료로 쓸수 있게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에 저희가 원자력 관련된 보안 문서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보안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 업무망에서는 저희 자체 인공지능 모델 가지고 이런 이제 LLM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공개된 환경, 우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는 그런 그 연구원들이 뭐
연구개발 혁신법에 관련된 QA라든지 아니면은 연구원 외에 이제 분들이 원자력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 이세 가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그 인터넷 PC처럼 껐다킴이 리셋되는 외부망 PC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서버를 하나 만들었고요. 요거 저희가 서비스를 열심히 이제 이렇게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런 프론트엔드 만들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오픈 UI라는 것 아주 좋은 게 있어서 오픈 소스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걸 그냥 갈아탔습니다. 그냥 기존에 만들고 갖다 버렸고요. 그냥 오픈 웹 UI라는 그 쓰면은 거의 챗GPT하고 유사한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들어 그이 UI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각그인그 인공지능 상용 서비스 API 키만 집어 넣으면은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명령을 주고 예를 들어서 세개 인공지능 서비스의 결과를 같이 동시에 보고 또 이걸 결과를 머지하는 기능도 최근에 생겼습니다. 세 개를 보고 또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결과 만들어진 기능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소스에서 자꾸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런 오픈소스 활용하고 또 올라마라는 그 엔진을 가지고 저희가 서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전 직원은 우리가 API 활용해서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모델은 기술 동향 조사라든지 논문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챗GPT 같은 그런 상용 인공지능 모델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은 이런 그 메타의 라마를 비롯해서 이런 그 공개 모델들도 성능이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망에서는 이런 공개 모델들을 활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라마 2, 뭐 겐마, 솔라 프로나 뭐 등등 뭔가 좋은 좀 쓸만한 한글이 잘 된다, 막 QN 2.5. 뭐 이런 것들 한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 뭐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은 다 가져와서 라이센스가 문제 없으면 저희가 다 탑재해서 소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그 모델들은 이제 원자력에 특화된 문서에다가 파인튜닝 해가지고 아톰 GPT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망에서 저희가 아까 요 이제 서비스에서 만들어진 기록들이 로그로 남아 있는데 이 로그 기록을 다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그 저희 직원들이 QA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해서 저희가 이제 캐리 GPT라고 이름 붙였고요. 이거 캐리 GPT는 연구원들의 그리고 그 원자력 연구원을 위한 특화 GPT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 중으로 완성해서 그다음에 연구소 내부에 보고서까지 학습을 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망으로도 LLM 서비스를 저희 운영하고 있고 이게 그 API를 쓰는 것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은 여기 자체 모델 가지고도 어느 정도 그 QA가 동작하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모델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 원자력 관련되는 뭐 법령이라든지 이런 공개 데이터들 가지고 이런 파인튜닝 해가지고 만든 이런 그 아톰 GPT라는 모델 개발하고 있고 연구소 이제 보고서를 학습한 내부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개발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도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 이게 모델을 잘 만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활용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하고 이밸류에이션 할수 있는 기준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달라와서 그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논문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모델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런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게 오픈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가 그 데이터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하고 그리고 저희가 만든 모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원자력에 관심 있는 이런 학계가 같이 참여해서 이 모델을 계속 이제 동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좀 장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이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계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좀 판을 벌려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은 그냥 GPT-4 미니가 이것도 많이 테스트해 봤는데 이 가격이 너무 싸져가지고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API 건당 한 1, 2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냥 그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그 구글 검색하고 그다음에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위키피디아 같은 그런 정보들 공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레그로 방식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원자력에 관련된 어떤 대외 홍보 혹은 이제 연구원들은 연구개발 혁신법 같은 공개 데이터를 가지고 QA하는 것들 이거는 지금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QR코드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써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기능이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돌아가게는 만들어놨고 계속 좀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저희가 인공지능실을 만들어지고 나서 연구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행정부서에서도 좀 지원해달라는 연락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 뭐 재무팀에서 구매 기록 몇십만 건 되는 걸 저희 집 분류해주는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 RPA라는 걸좀 해보니까 이게
뭐 거의 잘 되는 것 같은데 몇개안 되는 게 있어요. 한 95%까지는 잘 되는데 그 나머지 5%가 뭐 데이터의 오류나 입력을 잘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럼 마지막 5%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스템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기 인사기획팀에서 연락 와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그 채용할 때 논문을 작성하는 논문 리스트를 내는데 그 논문 리스트에 그러니까 SCI가 아닌데 SCI라고 한다든지 내가 뭐 저자를 일저자가 아닌데 일저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수든 고의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증을 인사기획팀에서 이제 한두달 동안 알바를 고용해서 씁니다. 써서 일일이 구글 검색하고 하면서 이제 이게 논문이 맞는지 다 검색을 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많이 드는 과정이거든요. 한 사람이 논문을 되게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했고요. 개발했는데 예를 들어서 웹 오브 사이언스라든지 뭐 크로스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걸 뒤져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정확도가 애매한 부분들이 뭐 사람들이 뭐 오타가 있다든지 논문에 오타가 있습니다. 논문에 오타가 있고 이름을 적을 때도 나는 한글 이름만 받았는데 이력서에는 한글 이름만 받았는데 영어 이제 논문 리스트에서 영어 이름이 있는데 영어도 영어로 표현하는 게 일반 뭐 학기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우리가 규칙 기반으로 하기에 조금 모호한 것들이 계속 많이 생겨요. 그걸 일일이 규칙 세우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챗GPT API 주고 사람한테 시키든 시키는 겁니다. 이 논문이 있고 이 논문 리스트에 이 사람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저희가 API를 RPA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이 기존의 완성도를 좀 많이 올리고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관련돼서 뭐 이슈들이 조금 공유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이제 또 보안이 또 깐깐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사용이라든지 생성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국정 지침들을 따라야 되는 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 전수 그 프로그램 돌려서 소스 코드하고 웹 서비스 보안성 검토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저희가 오픈소스 쓸 때는 좋았는데 그 오픈소스 부분에 대한 소스 코드 가지고 이제 막 몇백 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 조금 그런 게뭐 디버그 코드 다 없애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쓸 때는 이게 그냥 설치하는 것까지는 되게 뭐 별일이 없었는데 이거를 정식으로 승인받는 과정에서 오픈 소스를 건드려야 됩니다. 건드려 가지고 거기 지적된 사항들을 전부 다 이제 반영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디버그 코드도 있고 생각난 게 익셉션도 그냥 무작정 그렇게 그냥 전체를 받지 말라 이런 것들도 다 커맨드 사항이라서 그런 것들 보완해서 그 부분의 시간은 좀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런 API 키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실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이 키가 유출되면은 비용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하고 모델이 이게 라이센스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제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한 모델들이 많지만 일부 모델들은 상업적인 활용이 불가한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을 저희가 비영리 법인에서 이런 행정업무로 사용하는 게 상업적인 사용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모호한 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안 쓰고요. 뭐 법적으로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알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카톡을 만들 때까지 좋았는데 카톡에다 이상한 질문을 올려가지고 뭐 약간 되게 민감한 이상한 질문을 올려서 이게 뭐 연구원의 공식 답변인 것처럼 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저희가 API 비용이 그 그냥 개별 결제하는 것보다 10분의 1 정도로 싸긴 하지만은 이 전직원들 비용을 내다 저희가 이제 과제에서 내다 보니까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도 이제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쉬운 질문이면은 좀 쉬운 인공지능 가벼운 인공지능 모델 사용하고 어려운 질문이면은 좀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 사용하는 식의 라우팅 기술들도 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혹은 자체 모델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비용을 줄이는 것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그냥 이슈는 아니고. 여러 가지 쓸수 있게 시스템 갖춰놨는데 그냥 99.5% 기본 모델 그냥 디폴트 세팅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입니다. 뭐 클로드도 쓰게 하고 싶고 제미나이도 쓰게 하고 싶은데 무조건 GPT-4만 쓰시니까 이거 좀 이렇게 어디 랜덤으로 좀 셀렉션하게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저희가 그러면 목적에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그뭐 클로드를 자동으로 선택하게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나 이런 것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연구 행정 뭐 이런 그 기술 동향 보고서 작성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게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보면 스탠포드에서 스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보면 대단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또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것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에이전트들을 모든 연구원들이 내가 연구를 도와주는 조수가 여러 명 생긴다는 그런 개념의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는 거를 저희가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연구원들이 이제 과제 책임자가 되는 거죠. 내 조수들이 팀 이루고 이 연구도 보면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역할 부여를 하죠. 어떤 에이전트한테 코딩을 시키고 어떤 에이전트한테는 그 검수를 시키고 어떤 에이전트는 그 결과물 가지고 도큐멘테이션하는 역할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어떤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생성 인공지능 에이전트들한테 역할 부여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AI 에이전트들의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궁극적으로 해보고 싶고 원자력 연구원의 모든 연구원들은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을 건드리면서 연구하는 이런 미래를 좀 꿈꿔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연구 행정이고요. 연구를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고 이제는 이제 원자력 분야를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분야도 이제 예전에는 사실 데이터 분석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했다 그러면은 이런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이제는 정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한다든지 한 과정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를 운전을 하는 운전원에 대한 운전 보조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 거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원자로가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두고 뒤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항공기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항공기가 뭐가 고장난지 몰라가지고 추락하는 항공기 안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매뉴얼을 뒤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중간에서 이런 에이전트가 있어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우리 매뉴얼 상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를 제안해주는 시스템 만드는 것을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요소 기술은 뭐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뭐 알파고 같은 게 필요하고 디지털 트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대 언어 모델이 필요합니다. 알파고가 어떤 거냐?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경우의 수를 여러 번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경우의 수를 여러 번 계산하기 위해서 이 하나하나의 시뮬레이션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하나하나의 이제 중대사고 해석이라고 원자로가 사고 났을 때 하나하나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을 기존에 시간이 많을 때 기존에 만들어진 해석 데이터를 통해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모델 만드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가상운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LLM입니다. LLM 쪽에서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언어 모델에서 요즘에 또 라지 액션 모델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언어를 이해를 해서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검색기를 불러와서 답변을 하죠. 이렇게 지금 이제 언어 모델들은 그냥 단순히 언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동도 합니다. 근데 필요한 기능을 외부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라지 액션 모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라지 액션 모델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지시를 내리면 추상적인 지시를 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뭐 로봇을 제어한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들도 요즘 아주 유망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원자로를 제어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로에 뭐 출력이 어떻게 돼 아니면은 뭐 제어방 위치와 출력 값에 대해서 알려줘 얘기하면은 이 LLM이 내가 그 출력을 읽어오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요. 그 함수를 실행하면은 그 함수가 우리가 원자로의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시뮬레이터로 먼저 하고 있고요.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시뮬레이터에서 값을 읽어와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1단계로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값을 원자로의 상태를 진단하는 상태를 읽어오는 것을 먼저 하고 있고 두 번째 하는 것은 제어하는 것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출력을 5% 올려줘 하면은 얘가 알아서 제어봉을 잘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소프트웨어 화면하고 그런 소프트웨어의 메뉴를 주고 내가 어디까지 이 생성인공지능이 그냥 엔드투엔드로 해볼 수 있는지도 테스트해보고 있고 또 저희가 뭐 그 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수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 함수를 어떻게 하면 LLM으로 효과적으로 호출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개념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이런 생성인공지능 기반의 AI 운전원은 기존에 저희가 많이 하던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계열 데이터 통해서 원자로 이상을 감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특정된 상태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만드는
시뮬레이터죠, 일종의.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미래 상황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라지 액션 모델, 우리가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인간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원자로의 복잡한 상태에 대한 매뉴얼을, 복합적인 정보를 이해해서 답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원자력계 인공지능, 자비스 같은 거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좀, 네, 저희가 하고 있고, 연구소에서 기본 사업으로, 제가 컨셉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기본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장표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약간 인공지능이 약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넓은 의미로 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인공지능,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인공지능하고, 그다음 우리가 어떤 원래 인공지능의 정의는 시스템이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만드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이제는 좀 분리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연구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도 이걸 수학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연구 과정에서 이걸 자동화해주는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는 저는 완전히 이제 기술적으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하면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인공지능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예전까지는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방법론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저희는 뭐 내부적으로 최근에는 이 원자력을 위한 이제 어떤 AI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